안녕하십니까. 공급을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만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만원이라는 돈으로 저렴하지만 성능도 괜찮은 제품들을 오늘도 몇 가지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거든요. 분명히 보시면 평소에 필요했던 공구들일 수도 있고, 그리고 혹시나 보게 돼서 아 저게 나에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 자, 첫 번째 제품은 다풀다라는 브랜드의 만능 매직렌치 소켓 세트인데요. 요걸 한번 열어보면은 요렇게 8분의 3 라쳇 핸들 하나, 그리고 만능 소켓 하나, 그리고 비트 연결 어댑터. 요게 지금 앞에는 8분의 3 사이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6.35mm로 요렇게 지금 보시면 임팩트 드라이버나 드릴 드라이버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가 들어있고요. 일단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 앞에를 한번 보시면 정말 다양한 사이즈의 육각 볼트, 그리고 후크, 그리고 나비 머리,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볼트들이 존재하는데 이 소켓 알 하나면은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다입니다. 자,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되게 되면은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 들어갑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 이 지금 내가 어떤 모양이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핀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모양을 틀을 잡아서 딱 잡아주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지그시 누르신 상태에서 자 이렇게 풀어내고, 조금 더 큰 사이즈도 눌러서 들어가면 자 이렇게 풀어내고, 조금 더 큰 사이즈도 자 이렇게 풀어내고, 그리고 또 요거는 조금 다른 모양의 육각인데 꼽아서 자 이렇게 풀어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후크 모양입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풀어내고, 그 다음 나비 모양 갑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더 작은 원형인데 요것도 가볼게요. 자 그리고 L자,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후크, 조금 더 큰 후크.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다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드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요렇게 드릴에 장착해서 사용하시면 더 편할 거고, 혹시나 드릴이 없으신 분들은 요 아까 전에 연결했던 어댑터를 빼고 라쳇 핸들에 꽂아서 수동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수동으로도 요렇게. 자 육각 모양 같은 경우는 면과 면 사이의 거리가 17mm까지 17mm 머리까지는 풀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요런 뭐 나비 비트나 머리가, 그리고 요런 후크 모양 같은 경우는 최대 지름이 22mm 안에만 들어오면은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유용하다고 느꼈는 부분은, 그래서 보시면 어떤 모양이든지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스프링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자리를 잡아서 이게 딱 물고 있다 보니까 풀어내고 잠글 수가 있겠더라고요. 조금 다른 모양이 들어가더라도 요번에는 원형인데 원형도 요렇게 들어가면은 더 이상 안 돌아가게끔 꽉 잡아서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즈의 볼트를 풀 때 보통 이렇게 많은 복스 알의 사이즈를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렇게 지금 만능 복스 세트 하나만 있으면 17mm까지는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금액이 지금 한 1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래서 하나쯤 있으시면은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용을 해봤을 때 한 가지의 좀 주의사항, 단점이 있었는 거는 손으로 풀거나 이렇게 척이 달린 드릴 드라이버로 풀고 쪼을 때는 괜찮았었는데, 요즘 나오는 18V에 임팩에다가 장착을 해서 풀고 쪼는데 계속 임팩을 쳐버리거나 이렇게 하니까 안쪽에 이 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것들이 부러지거나 휘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 웬만하면은 드릴 드라이버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18V 임팩트 드라이버를 사용하신다면 가장 낮은 토크 값으로 사용을 하시면 좀 이상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두 번째 제품은 다용도 초광력 자석 클립입니다. 지금 K1이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자력이 정말 너무 세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 자, 이것도 제가 한번 열어보면요. 이렇게 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뒤쪽에 클립이 달려 있어서 벨트나 혹은 어깨끈 쪽에 장착을 해놓고 볼트나 피스나 드라이버 비트류들을 작업하시면서 붙여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쓰다가 빼서 바꿔 쓰고 하기에 용이한 제품인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시중에도 이렇게 자석 클립들이 몇몇 가지가 나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자력이 정말 세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건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지금 무거운 종류별로 다 붙여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가벼운 망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를 이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거든요. 막 이 도끼라서. 자, 이게 붙어 있는 게 보이시죠? 흔들어도 안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인치를 지금 이게 18인치거든요. 지금 18인치인데 이걸 붙었을 때. 야, 이게 과연. 자, 붙여서 들고 있을 수 있는 자력에 자석 클립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 조금 더 와닿게 보여드리려면. 그리고 금방 제가 꼭 손으로 잡고 있는 듯한 표현이 된 것 같아서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X반도에 이렇게 거시고요. 제가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보이시나요? 와우. 후공에 떠있죠? 손도 다 뗐죠? 그래서 이 정도로 자력이 센 자석 클립이 없었는데 정말 자력이 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 용도는 아니지만 이 자력이 약하면 약할수록 사용하다 보면 빨리 자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정도 자력은 세줘야지 조금 더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웬만큼 이런 피스나 볼트류들을 붙여놔도 다 붙어있게 되거든요. 이런 플라이어류도 사용하시다가 붙여놓고 다른 걸로 또 사용을 하다가 떼서 쓰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가 정말 편리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득 들었는 생각이, 보통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피스를 이렇게 뜯어서 쓰다가 발로 차서 혹은 떨어뜨려서 이런 상황. 보통 이럴 때 하나씩 주워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비닐봉지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비닐봉지 안쪽에 자석 클립을 넣으셔서요. 이렇게 끝까지 밀착시킨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돌려서 자석 클립을 떼게 되면은 이렇게 피스를 편리하고 쉽게 담을 수가 있고요. 혹시나 비닐봉지가 없으시다면, 없으셔도 괜찮아요. 장갑을 보통 우리가 하나씩 가지고 다닐 거잖아요. 장갑을 이용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장갑 안쪽에 자석 클립을 넣고요. 이렇게 이게 자력이 세다 보니까 그냥 이만큼의 피스가 그냥 다 붙어버립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내가 피스를 넣는 곳에다 넣고 안쪽에 자석 클립만 돌려서 떼주시면은 이렇게 모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홀쏘나 스텝 드릴, 그리고 철공용 드릴 이런 것들로 철을 뚫고 나면은 철가루가 또 주변에 많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그럴 때도 제가 금방 보여드린 방식으로 자석 클립을 안쪽에다 넣고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버리면 그 철가루의 이물질들을 손쉽게 한 번에 정리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8,000원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작업자분들은 하나씩 벨트나 X반도에 걸어두시면 분명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자, 세 번째 제품은 자동 탄창식 8연발 커터칼입니다. 이제 마키다 제품이고요. 모델은 D65713이라는 모델입니다. 이미 이제 국내 시장에서 수백만 개의 판매가 되었고요. 그리고 후기들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커터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괜찮은 커터칼을 찾으시는 분들이 오늘 이걸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한번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일단은 굉장히 묵직합니다. 좋은 커터칼을 고르는 기준에 무게감이 어느 정도 있느냐 없느냐도 항상 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이렇게 묵직하게 나왔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손으로 잡았을 때 손 모양에 딱 맞게끔 홈이 파져 있어서 딱 그립이 쥐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지금 요 밑에 부분을 열어보시면 요걸 눌러서 당기시면 이 안쪽에 커터 칼날이 총 8장이나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8장을 장착하고 그대로 밀어 넣어주시면 바로 사용 가능하고요. 자, 만약에 칼날을 쓰시다가 무뎌지고 그리고 한 칸씩 이렇게 부러뜨리다 보면은 마지막 칼날까지 쓰게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럴 경우에 다음 칼날을 바꾸고 싶을 때 쪽으로 끝까지 미시고 이 맨 앞쪽에 은색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당기시면 날은 빠지게 되고요. 그 다음 날을 쓸 때는 그냥 이 손잡이를 아래쪽으로 끝까지 다 내리신 상태에서 다시 밀어주시면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타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8장의 칼날을 저장해놓고 내가 한 장씩 꺼내서 쓰다가 다 쓰고 나서 무뎌지고 마지막 한 수까지 쓰고 나면은 끝까지 밀어서 눌러서 다 쓴 칼날을 빼서 버리고 바로 밑으로 레버를 눌러서 다시 올리면 새 칼날이 나오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편의성은 너무 좋고 그리고 이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마다 이렇게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칼날을 어느 만큼 앞으로 내밀어서 쓸 때 이렇게 미세하게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조절해서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내가 원하는 칸수에 걸렸을 때 유격도 칼날의 유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선호하시는 칼인데 제가 이 칼날로 잘 잘리는지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A4용지 먼저 가볼게요. 자,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생각보다 일반 커터 칼날로 힘을 빼고 내렸을 때 이렇게 잘려내기가 쉽진 않거든요. 자, 보세요. 그냥 안 걸리고 잘라내는 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정밀한 작업을 할 때도 괜찮고요. 그냥 잘랐을 때는 지금 힘을 빼고 자르더라도 뭐 두세 장 정도는 그냥 날아가 버리는 정도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자 두꺼운 박스를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이것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철직자를 대고 지그시 눌러서 자르면 이렇게 지금 생각보다는 두께가 있는 박스였거든요. 근데 자 한번 더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대고 눌러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너무 쉽게 잘 잘리거든요. 조금 더 두꺼운 스펀지도 여기서 눌러서 하면은 벌써 잘리고 없습니다. 한 번 더 눌러서 그냥 잘리게 됐고요. 자 이번에는 똑같은 스티로폼을 세 겹을 했고요. 세 겹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칼날도 진짜 거의 최상급의 칼날이랑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너무 쉽게 깨끗하게 단면이 잘 나오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들을 한번 잘라봤는데 왜 칼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요 마끼다 칼을 선호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진짜 너무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잘 잘라내는 모습이었고 이렇게 자르고 칼날을 다 쓰고 나서 교체하기도 너무 편리했고요. 근데 또 금액이 지금 4,000원대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대비 이만한 퀄리티를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은데 너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만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만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괜찮은 공구 세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봐 드렸어요. 일단 지금 17mm까지는 어떤 모양이든지 상관없이 마음대로 풀고 조일 수가 있는 다풀다의 매직 소켓 렌치, 허리 빌트나 X반도에 장착을 해서 피스나 드라이버 비트 이런 것들을 간편하게 부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자석 클립, 그리고 8장의 칼날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자동으로 바꿔가면서 쓰기가 편리했는 이 탄창식 칼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고 평소에 나에게 필요했던 공구라던가 혹은 이런 공구들을 좀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만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만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괜찮은 공구들을 소개시켜드리는 영상도 제가 자주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 공구라는 게 막상 떠올렸을 때 전동공구 혹은 용접기 이런 쪽만 생각한다면 아 공구는 뭔가 비싸다는 이미지가 강한데 공구도 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괜찮은 성능을 가진 제품들도 많다라는 걸 조금 알려드림으로써 공구에 대한 어떤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해소해 드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이런 제품들도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제 영상 늘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이렇게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